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와, 오늘은 푸린의 생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작년과 똑같이 푸린에게 비밀 생일 파티를 해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코로나라서 많은 인원을 모으지 못했고요. 그래서 생일파티 인원들을 한번 불러볼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 한번 불러볼게요. 일단 첫 번째 친구예요. 어서와, 안녕하시나. 안녕, 흥별이에요. 아직 안 불렀어. 안녕, 흥별이에요. 은근 씨는 오늘 생일파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의 프린텍스트. 자, 그러면은 나 불러요. 아, 세 번째 친구, 세 번째 친구를 한번 맞아볼까요? 와, 얼굴이 엄청 커요. 안녕, 나는 김앤발이고 지금 오줌 마려워요. 그럼 일단 오줌 싸볼래요? 오늘 이렇게 셋이서 생일 파티를 해줄 거예요. 누구의? 프린의. 저희가 스트리머들 또 천을 뭘 쓴다 보니까 서로 생일 때마다 부담감도 생기고 돈도 잡고 돌고 이래서 생일 선물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올해부터 서로 선물 주는 거를 최대한 금하고. 잠깐만요. 그게 왜 프린 오빠 생일부터? 시행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2월부터 다시 시행을 할 거거든요. 2월 생일이었어요. 올해는 그런 어떤 물질적인 게 아닌 무형 선물을 준비했어요. 뭐냐면 세상에서 제일 누구나 갖고 싶은 생일 파티를 열어주는 거죠.
거친 사람 치는 거야. 나는 살았다. 야, 너 뭐지? 우리 네 발에다가 한테 그리고 와. 누구? 저기요? 우리 신경 쓰지 마. 불이 나지 않긴 것 같아요. 저기 뭐 진행할게요. 네. 오, 깜짝이야. 저기요. 혹시 뭐. 몰래 뭘 할 생각이 없는 거죠? 몰래 카메라에 몰래가 없는 것 같은. 그래. 네. 내가 왔어. 이거 불어서 바람 네. 불어서 여기다 놓기야. 잠깐만. 안타깝게도 오늘 비밀 생일 파티도 실패해 버렸어요. 우리가 너무 처트렸던 걸까요? 어쩔 수 없이 엔딩 멘트라도 찍으러 갈게요. 화장실 앞에다 좀 밟을까? A few moments later. 생일 축하해. 생일 주인공이잖아. 이리로 와. 5세부터 근데 5세부터 은별이가 발에 다트를 그렸던 게 오늘 생일을 맞은 주인공에게 소감을 듣고 마무리 해볼까요? 너무 좋았고요. 내년에는 혹시 안 하거나 생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오늘도 생일 파티 이렇게 성공적이게 해낸 것 같아요. 생일 주인공도 이렇게 행복해 하고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생일 파티가 있을까요? 프린세스 2 성공.
다음에 나눠요. 아까 죽기 때문에.